완료. 팔굽혀펴기 20개 시작. 아 좋습니다. 아.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아가지고. 아니 뭐 라운드 원 해가지고 자 스파링 라운드 2 겨루기 오 그걸 봤어. 1시에 시작 아니었습니까? 네? 1시에 시작 아니었습니까? 맞아요. 이게 또 근데 6월 4일날 버스킹 하는 거랑 또 멤버가 다르네요? 또 달라요. 이게 또 봐봐요. 6월 4일에 하는 거는 킹스레이디랑 배틀을 뜨기로 한 거고 이번에 6월 25일에 네 그래서 1시 시작 아니에요? 그래서 1시에 시작인데 이 장난이고 그리고 영훈이 형은 또 안 보이네요? 세미나 하고 있어요. 저도 지금 세미나 하다 온 거예요. 어제. 아 부산에? 부산에서? 아니 부산 말고 여기 광교에서 세미나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좀 부산에서 온 걸로 주작을 좀 칠까요? 아니? 네. 그 K-POP 일단 먼저 배워 뭐 들어갈지 모르니까 주성아 너가 얘네 낮추대 이거 주성아 오랜만인가? 네 오랜만입니다. 저도 주댕 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모여볼까요 이제? 예 혹시 혹시 네. 어쩌다 늦으셨는지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? 택시 기사님께서 길을 좀 헤매셔가지고 아, 네. 아 저는 혹시 왜 늦으셨는지 누가 죄송합니다. 아 어제 아 뭔 때문에 다음은 무슨 결국이 여러분 태권도 국산 수입 타이어 전문반 개업하셨다고 네? 타이어 공장 네 맞아요 저희 타이어를 방방탐을 타이어 창고 개업하셨다고 아 여기 타이어 스타트를 제가 22년 동안 한 우물만 봤습니다 드디어 창업했습니다 타이어에 좀 철학이 있으시다고 네 맞아요 저는 짝퉁만 씁니다 장소는 어디로 가셨어요? 아 그 저희 작년 첫 공연했던 그 한강 버스킹 네 이번에 그 장소 예약하는데 꽤 애먹었어요 저희가 이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버스킹 승인이 안 나더라고요 공연의 일종으로 빠져가지고 비용까지 지불해서 빌리게 되었어요 어쨌든 뭐 성장한 거예요? 아 그럼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잇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MC가 필요한데 MC 누가 했으면 좋을까? 마이크를 안 줘서 이렇게 할게요 네.
원래는 앞에 거를 그러면은 앞에 거를 등장 붙잖아요. 하나. 아이고. 둘. 탄. 둘. 탄. 와. 둘. 셋. 넷. 아, 우와. 오, 야 이거 여기서 하면 같이 어느 뒤공주 한번 봐요. 높이 진짜. 운동을 몇 년 쉰 거예요?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. 네,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. 와. 운동 3년 넘게 쉰 거예요. 얘는 도넛이 뭐예요? 그 크럼프예요, 크럼프. 아, 그래서 아까부터 그런 거예요. 이거야. 이거 좀 버스킹은 잘 될 것 같아요. 아, 너무 바빴어요. 지금 도장 개간 준비한다고, 애들 시합 준비하고, 이것저것 너무 겹쳐가지고 연습을 잘 못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미흡할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. 열심히 해서 가겠습니다. 저희는 6월 4일 그리고 나서 6월 25일은 훨씬 더 긴 2시간짜리 버스킹으로 찾아갑니다. 역시 카리스마. 네.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거울 보지 말고 넘는 거. 어떤 MC 할까요? 킹스레이 2부의 MC가. 아 오케이. 그 혹시 네. 버스킹 준비 잘 돼가셨는지. 저희요? 네. 저희는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인터뷰 끝났어요? 네, 뭐 더 할 말이 없는데. 담배 어때? 준비가 잘 됐나요? 네, 완벽합니다. 완벽한가요? 어떤 걸 집중해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죠? 킹스레이디의 완벽한 합!
그러면 우리 용병을 보면서 혹시 어떤 걸 감상하세요? 외모? 외모. 그냥 저희 둘 다 비주얼. 비주얼? 이건 뭔가요? 데시벨 측정기야. 그건 저도 알아요. 그건 왜 물어봤어요? 아니, 어디다 쓰는 건지. 데시벨 측정하는 거죠. 데시벨 측정으로 뭘 해요? 이제 뭐 하시나요? 지금 이제 리허설 한번, 전체 리허설 한번 해보려고. 배틀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연이거든요. 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. 보였다 하면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. 자 거기서 이제 우리 MC가 매트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요하킨 스트레인지의 뭐라 그러죠? 버스킹을 시작하겠습니다. 버스킹 음악 여기서 음악으로 들어줄 거예요. 아, 데코라 일회 승리! 아 아니에요 오늘 너무 바빠서 한 끼를 못 먹었어요. 이게 어떻게 못 찍게? 제가 너무 아 이게 다 금손실인데 아. 이거 올해 첫 버스킹이잖아요, 내일. 맞아요? 이게 사실 준비할 때 혼자가 힘들어요. 사실 준비물 세팅, 뭐 어떤 거 기구 세팅 이런 거 자체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다 해. 지금은 주잖아. 근데 사실 그 준비 자체를 다 같이 하면은 쉽거든요. 이렇게 해서 계속 밖에 나가는 이유가 아니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이건 뭐 이것도 진짜 수도 없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는 이유가 대중화 활동이에요. 태권도를 모르는 대중들이 태권도에 조금 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 많고 이런 넓은데 그냥 태권도 한대 오 봤어 오 근데 생각보다 재밌네 오 생각보다 멋있네 오 그래도 체험시키는 거야. 근데 했는데 재밌어 어? 나 한번 태권도 시작해볼까? 자기 동네 돌아가서 태권도 시작해.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. 결국에는 태권도는 남녀에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하게 하고 싶어서. 그럼 마지막으로 6월 4일은 이미 보시는 분들은 늦었잖아. 25일 버스킹 시작. 저기요. 일단 자, 25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약속합니다. 많은 콘텐츠들과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. 전반적으로 품새 시범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겨루기 실전 태권도, 막 위력 격파, 태권도에 모든 걸 담았어요. 그래서 이런 태권도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태권도를 접해보고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콘서트 형식의 그런 공연입니다. 그래서 상품들, 저희 굿즈 중에 티셔츠, 텀블러, 그리고 상품권, 뭐 이 선물도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어요. 꼭 많이 놀러오세요. 그리고 저희가 예술 및 공연팀 이제 엔터 쪽으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 테이크 원 웨이브라고 여기 어마어마한 멤버들이 다 모였어요. 실력도 실력이고 외모면 진짜 너무나 뛰어난 친구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이런 멋을, 예술을, 태권도 예술을 이렇게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이 와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벤트 많이 할 거예요. 많은 기대 바랍니다. 만감동기.
탈바를 안 하시네. 아니 끝이에요 영상? 아 여기 잠깐 인터뷰잖아요.